여기 27일 만에 쌓아 올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아파트였다면 골조와 마감 공사에 1년 이상 걸렸을 공정, 단 27일 만에 쌓아 올린 건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최신 특수 건설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프리패브 방식 중 하나인 스틸 모듈러 공법. 미리 제작된 모듈을 현장으로 운송해 쌓아 올리듯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입주까지 3, 4년을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이런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라면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물리. 강화군청이 인접한 강화도의 중심지로 관공서와 학교, 병원 등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3개동 4층 총 130세대, 주민운동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복리 시설에 91대의 지상주차장을 포함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기초 공사를 마친 현장의 모습인데요. 우뚝 선 대형 크레인이 약속한 작업 개시일이 되자 현장에 반입되는 모듈을 하나둘씩 들어올립니다. 그러고는 마치 레고 블록을 결합하듯 나열해 배치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층이 다 배열되면 이제 수직으로 유닛을 적층해 또다시 층 하나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130세대 아파트가 뚝딱 완성됩니다. 더 놀라운 건 세대 내부인데요. 각 모듈들은 이미 마감이 대부분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모듈을 쌓고 접합한 다음 조경 및 마무리 공사만 하면 짜잔, 완공인 거죠. 이 정도 규모 일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면 콘크리트 양생을 포함한 골조 공사, 그리고 내외부 마감 및 설비 공사에만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을 텐데요. 이걸 초단기간 내에 끝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것.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집이 과연 살만한 집인지 그 안을 들여다봐야겠죠. 이곳 강화신문 모듈러 아파트에는 총 4개의 주거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은 46제곱미터 유형인데요. 주목할 점은 두 개의 모듈을 합쳐 하나의 세대로 만들었다는 것. 그럼에도 원래부터 하나의 구조물인 것처럼 바닥재, 벽지, 도장, 천장 몰딩 등 접합부 부위의 내부 마감이 깔끔하게 완료된 모습입니다. 주방에는 싱크대와 수납장 등 가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관 공사를 마쳐 싱크대 주변으로 수전, 가스관, 콘센트 등이 보입니다.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수와 타일 공사 후 변기와 세면대 등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모듈을 조립하는 과정은 이미 이렇게 내외부 마감이 끝난 유닛들을 쌓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데만 아니라 후속 공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절약하여 전체 공사 기간을 줄임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듈은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별도 제작됩니다. 이곳에서 철골 프레임과 바닥 슬래브를 설치하고 뒤이어 벽, 천장 패널 등 내외부 마감 공사와 설비, 전기 작업까지 대부분 완료합니다. 이렇게 130세대 178개의 모듈이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특이할 만한 건 해당 모듈 제작 과정이 현장 작업과 동시에 이뤄지기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장과 공장에서의 작업이 분산되어 동시다발로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죠. 공장에서 바쁘게 모듈을 제작하는 동안 현장의 모습입니다. 토목공사가 한창인데요. 집안에 기둥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파일 공사에 이어 건물 최하부 공간인 피트의 바닥과 벽체를 콘크리트로 구조화합니다. 그러고는 그 주변을 흙이나 자갈 등으로 채우는 대메우기 작업으로 집안 재료를 단단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바로 이때 크레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무려 400톤 중량의 거대한 크롤러 크레인. 최대 28.5톤인 강화신문 아파트의 모듈을 30m 상공까지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중장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0.95m에 달하는 메인붐을 크레인과 조립해야 하는데요. 붐의 각 섹션들을 현장에 분리 반입 후 설치한 뒤 작동을 테스트합니다. 그 무렵 모듈러 공장. 실내 상부에 설치된 오버헤드 크레인이 바삐 움직입니다. 제작 완료 후 품질 검사를 끝낸 모듈을 들어올려 나르는 거죠. 동선의 끝은 공장 안으로 들어선 대형 저상 트레일러.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 포장 및 방수 처리가 된 모듈이 상차됩니다. 그렇게 모듈을 실은 특수 차량이 하나둘 공장을 떠나는데요. 목적지는 거대한 크레인이 178개의 모듈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 이제부터 차례로 들어오는 모듈을 들어올려 총 3개 동과 4개 층으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보기에는 그냥 겹겹이 포개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과 모든 현장 종사자들의 완벽한 호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 크레인이 모듈을 들어올렸을 때 집안의 가해질 압력을 계산해 하부 집안 보강 여부를 결정하고 크레인과 메인 붐의 동선, 이동 반경 등을 철저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모듈당 무게는 22.5톤에서 최대 26.5톤으로 상당한데요. 각종 인양장치를 연결한 후 모듈의 무게중심, 그리고 수평, 수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정확한 위치에 하강시켜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할 차례.
상하좌우로 인접한 모듈들을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수직하중, 수평하중에 모두 대응하도록 구조적으로 접합하는 건데요. 일체화가 진행되면 연결부를 단차나 틈새 없이 마무리하고 전기나 배관 등 설비를 연결합니다. 이후 방수나 단열 등 추가적인 성능 확보 작업을 통해 마감 품질 관리를 수행합니다. 남은 공정인 지붕 모듈을 설치한 다음 단지 내 조경, 놀이터, 도로 등 부대 시설을 갖추면 끝! 입주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러한 스틸 모듈러 공법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공사 기간 단축. 일반적으로 기존 철근 콘크리트보다 30% 정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기초 공사와 병행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하고 기상 조건에 따른 공기 지연도 최소화되기 때문인데요. 기존 공법은 비가 오거나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민감합니다. 우천 시에는 콘크리트 혼합물에 수분이 유입되어 강도나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영하의 날씨는 콘크리트가 굳는 데 큰 방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듈러는 실내 공장에서 제작하기에 비교적 제약이 덜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품질 향상인데요.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은 개별 작업자나 팀 간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근 정확도, 콘크리트 타설 기술, 양생 관리, 검수 등에 투입된 인력의 역량 차이가 최종 구조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모듈러 공법은 이러한 인력 의존도를 낮추어 균일한 품질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공장에서 정밀한 공정 관리와 자동화 설비를 통한 정확한 시공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제작 과정 덕분에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죠. 세 번째는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공법에서는 철근을 취급하거나 거푸집 설치와 해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골조 공사 과정에 많은 위험이 상존합니다. 하지만 모듈러 방식은 현장 바깥에서 골조와 마감을 일체형으로 제작하기에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외벽 마감을 마무리하여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은 비계나 로프 등 고공에서의 작업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에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 분산화로 인한 현장의 혼잡도 축소, 줄어든 자재 반입량과 고소 작업으로 관련 중장비 사고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친환경적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공법은 콘크리트의 주요 재료인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쓰이죠. 그리고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작업과 중장비 사용, 자재 운송 등에서도 상당량의 탄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폐기물도 줄어드는데요. 현장 대비 낭비되는 자재가 적고 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에너지도 덜 들어갑니다. 또한 모듈의 설치와 해체가 쉬워 재사용이 가능하며 주요 구조재인 스틸 역시 반복적으로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건물의 수명 차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수명은 10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기나 배관 등의 설비 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연수는 30에서 40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모듈러 건축물은 모듈의 일부분 혹은 부품 교체 등을 통한 유지관리로 실거주 기간을 6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임시 건물 혹은 컨테이너 하우스처럼 저품질 건축물로 여겨지는 건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렵고 보급이 더딘 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이미 2007년에 연간 8,000개 이상의 스틸 모듈을 생산했으며 올해는 모듈러 공법을 포함한 현대적 건설 방식을 2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기술을 발전시키고 시장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 전체 건설 시장 대비 0.5% 미만 점유율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중저층 공공 건물에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스틸 모듈러 공법에 기술적 한계가 있고 낮은 품질의 건축물을 생산한다는 편견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혀왔던 화재 취약성은 특수 내화 보드 개발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행법상 13층 이상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3시간 이상 화재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미 이를 만족하는 내화 성능을 확보하고 실험을 마쳐 특허 출원까지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모듈러 건축의 핵심이라 불리는 모듈 간 접합 기술, 평소 진동을 최소화하면서도 내진 성능을 만족하는 퀵 커넥터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높은 접합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스틸 모듈러를 포함한 프리패브 사업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 시공 경험을 통해 기술 수준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은 쉽게 했지만 스틸 모듈러 사업은 그 진입 장벽이 상당합니다. 먼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걸림돌인데요. 공장 설비와 생산 라인을 마련하고 기술 연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됩니다. 당연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아직 시장 형성이 미흡한 상황.
모듈러 공법은 대량 생산 시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초창기인 지금은 충분한 수준 물량 확보가 어려워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요원한 겁니다. 그럼에도 대중화의 명분은 충분하며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짧은 공사 기간은 주택 수요가 급증할 때 신속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기에 인구 구조 변화에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이 극대화되는 환경이 하나 있죠. 바로 전쟁 후 구호나 재건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전 세계는 크고 작은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양상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응급주택 및 병원, 병영생활관, 한시적 정부시설 등으로 스틸 모듈러 공법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사전 제작 방식의 신기술 보급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강화신문 모듈러 아파트를 비롯한 시공 경험, 그리고 검증된 독자적인 수준의 스틸 모듈러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건전한 시장 조성을 앞당기려는 대내외적인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근 시일 내에 스틸 모듈러 시장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